아침, 또다시 아침. 아침이면 뭐? 백수 주제에. 비겁해. 이건 내 자신에게 너무 비겁한 거야. 백수라고 누워서 잠만 자겠다? 비겁해. 백수가 뭔 자랑이라고. 뭐 좀 비겁하면 안 돼? 평생 남의 눈 신경 쓰면서 사는 게 인간인데. 나 혼자 있는데 뭐. 누워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. 양심 없어. 내가 내 스스로에게 양심 없어. 이건 나를 파괴하는 일이야. 근데 뭐, 내가 뭘 할 수 있지? 생각한 시간을 줘야지.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보자. 그래, 장소라도 옮기자. 엄마, 나 여기서 맨날 며칠 퍼질러 잘 거거든. 혹시 잔소리 하고 있으면 여기 음성 사서에 녹음해 놔. 한 번에 들을게. 밥 먹고 자. 길어질 텐데. 언니 배고파요? 10분 전에 김밥 두 줄을 먹었는데 내 배에서 나는 소리면 똥이겠지. 근데 지금은 안 마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보카도 닭가슴살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재훈 씨, 조리 방법도 상당히 간단하다면서요? 네, 아주 간단합니다. 저는 샐러드를 준비할 테니 훈제 닭가슴살과 아보카도를 좀 썰어 주시겠어요? 네. 샐러드 준비는 간단합니다. 그냥 봉지를 까서 담으세요. 아, 이건 씻어 나온 겁니다. 아주 힘들게 써시네요. 짠! 거짓말 같지만 갑자기 너무 예쁘게 세팅이 됐어요. 하지만 뭐가 좀 아쉬운데요? 그렇다면 저희가 미리 준비한 삶은 계란을 슬라이스해서 얹어볼게요. 자, 또 썰어주시면 돼요. 와우! 거짓말처럼 또 삶은 계란이 예쁘게 썰려서 올려졌어요. 오! 색감이 살아나네요. 삶은 계란이 이렇도록 아름다운 단백질이었나요? 완전 식품이니까요. 자, 이제 이 완전한 것에 완전한 발사믹 식초를 적당히 뿌리고, 자, 올리브 오일을 살짝 쿵 더해주면 이게 얼마나 맛있게요. 두부 갈게요.